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전에 오디랑 보리자 빨간 열매 있어요. 그거 딴다고 오전 내내 시간 걸려서 했는데, 날씨가 어제보다 한 2, 3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이란 계곡밖에 없잖아요. 계곡으로 피신 왔습니다. 발 담그고 앉아서 보리자 딴거 그냥 그 속구리에다가 이렇게 비비니까 씨가 분리가 되더라고요. 고구랑 바나나 한 개랑 딸기, 야생 딸기 이렇게 해놓은 거 있었어요. 그거를 같이 갈았어요. 바나나 달콤한 맛하고, 보리자 시큼 텁텁한 맛하고, 딸기에 또 그런 달콤 새콤한 맛이 섞이니까, 건강한 음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번에 산 믹서기가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날이 산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관을 잘한다고 보관을 했는데, 얼떨결에 탁 잡았는데 깊게 팍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을 깊게 다쳤습니다. 한생에 제가 받아야 될 상처인가 보다 하고 얼렁 생각을 돌렸습니다. 나무 그늘이 버드나무 하고요. 보면은 버드나무. 또 여기에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그 나무들이 다 사방을 싸가지고요. 그냥 그야말로 요새가 돼버렸어요. 햇빛도 잘 가려주고. 조금 여기서 발 담그고 한 10분만 지나면 쑤어져요. 몸이 이제 완전히 이제 식으면 다시 가서 움직이죠. 호박씨가 깠는데 맛있어요. 껍질, 호박씨 굳이 껍질 벗길 필요 없이 이대로 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 좀딴 거, 양이 많아서 조금 저축도 해놓고요. 저는 오늘 또 간식으로 먹으려고 챙겨왔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100일은 먹을 수 있겠다. 100일. 뭐 모든 집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100일까지 가겠습니까? 요즘 전쟁이? 보름 안에 끝나겠죠? 최신 기계로 그냥 서로 쏘아대면 끝이니까. 손을 다쳐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게 칼날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치지 않았는데, 무지한 거.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강하게 탁 친 거죠. 그래서 크게 다친 거예요. 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독수라는 거, 탐내는 거, 성내는 거,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무지인데, 야, 무지라는 게 사람이요, 어리숙하면요, 사기치고 싶고 그 사람 갖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자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순한 것만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순하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물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인간을 안정시키는 소리인 것 같아요. 물소리가 졸졸졸졸졸. 명당에 명당에서 이렇게 보는 명당, 진짜 명당 자리는요, 물소리는 들리는데 물이 흘러가는 건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요. 물소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서출 동료수다. 집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고, 북쪽에서 물이 흐르고 그것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명당의 조건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무슨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는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이럴 때 계곡에 와서 물소리를 들으면 안정이 돼요. 물은 거슬러 올라가는 법은 없죠.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아난존자가 대지저 강가로 거닐고 계셨는데 갑자기 물이 거꾸로 거슬러서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너무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해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물이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저 강가 위에 한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은 창녀인데, 몸을 파는 여잔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주든 작게 주든 자기한테 해를 끼치든 해를 끼치지 않든 그 몸으로서 평등하게 대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저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지만 평등한 성품을 이미 얻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물을 거꾸로 거슬릴 수가 있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게. 제 열 가지에 오를 수 있는 게 제 10평등성. 제8평등성지인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수평을 맞추잖아요. 평평하게 위 앞뒤 서로 다 평평하게 수평대로 수평을 맞추듯이 그 마음이 나한테 잘해준 사람, 못해주는 사람, 나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그 마음이 부처와 중생을 둘러보지 않는 불이 없는 그런 마음을 얻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그래서 그 평등한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하루네요. 당신은 일어나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침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오늘은 나는 뭘 갈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오늘은 꼭 하고자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내 내부에서 말하는 나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들을 수 있다면 오늘 하루는 정말 살림살이가 괜찮은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 끝에 답을 얻어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오늘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아직 더 계곡에서 차 좀 마시고 저만의 사색을 즐기다가 들어가려고요. 모두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